안녕하세요, 담비스입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제품은요, 레고 닌자고 워터 드래곤 제품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 새로 출시된 신제품인데요. 부품수 737피스에 가격은 104,900원짜리 제품 되겠습니다. 메시지 잘 오세요. 콕딱지요. 우선 미니 피규어부터 보도록 할 텐데요. 미니 피규어는 총 5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박스에는 칼마루 왕자라고 써 있는데, 레고 홈페이지에는 칼마루 공주로 표기가 되어 있는 칼마루 왕자 되겠습니다. 아주 좀 무식하게 생겼죠? 자, 그리고 위험천만한 마레이 가드 두 마리가 들어가 있는데, 예전에 보던 그 악당들이랑 좀 많이 비슷한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우리 집에 왜 왔니? 왜 왔니? 왜 왔니? NRG 니아. NRG라는 거는 에너지라는 단어를 뭐 그대로 받아쓴 표현으로 뭐 잠재력을 깨운 각성 모드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어우, 상당히 이쁘게 나온 그런 미니 피규어인 것 같고요. 오, 멋져. 보물을 찾으러 여기까지 왔단다. 스쿠버 잔인데요. 이거는 정말 배트맨 스쿠버가 울고 가는 아주 그런 무슨 보물을 찾으러 여기까지 왔느냐? 기존에 못 보던 다양한 성능을 가지고 있는데요. 오, 이렇게 끼워 가지고 뒤에 칼도 돌아가고, 자, 아주 그냥 멋진 고무 재질로 돼 있는, 자, 이렇게 돼 있고, 마스크 쪽도 상당히 멋지게 돼 있는 잔 되겠습니다. 에뮬릿을 찾으러 여기까지 왔단다. 그리고 요거는 귀중한 웨이브 에뮬릿이라고 해가지고요. 요거를 가지고 닌자랑 쟤네들이랑 싸웁니다. 누가 악당이야 도대체? 가위바위보! 같은 소리하고 앉아있네. 자, 요거는 잔의 미니 잠수함입니다. 자, 이쁘장하게 생겼는데, 진짜 잠수는 안 되고요. 뭐 뒤쪽에 엔진 같은 거 구현한 기믹 들어가 있고, 뭐 펼쳐지는 부분 들어가 있고, 자, 앞에 유리 이쁘게 되어 있어서 열었어. 짠, 태워주셨어. 짠! 공격하러 가자! 내 실력으로는 안 되겠군. 니야, 살려줘. 아니, 짠을 이렇게 만들다니. 내 가만 안 두겠어. 사무라인 안 되겠다. 에너지 각성! 용의 모습을 보시게 되면, 머리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모로 같은 제품 같은 경우에는 레고 블록으로 조립을 했는데, 이번엔 그냥 프린팅 돼서 따로 이렇게 얼굴이 나와 있고요. 그러니까 좀 크기는 좀 작은 느낌으로 나와 있고, 타는 부분은 따로 안 들어가 있고, 손잡이만 들어가 있는 정도에다가 날개는 조금 작은 느낌이고요. 여기저기 좀 스티커로 많이 붙여놓은 느낌으로 물속에서는 용 그런 걸로 잘 표현해 놓은 것 같네요. 근데 좀 너무 길기만 하다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고, 왠지 그 영화 아바타에 나오는 드래곤을 보는 듯한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자, 모로 드래곤하고 비교한 모습인데요. 아무래도 좀 옛날 게좀 날개도 멋지게 나오고 색감도 좀 이쁘게 나온 것 같은데, 이건 좀 바다용이라서 그런지 날개는 좀 퇴화됐는지 좀 작게 되어 있고요. 꼬리는 좀 길게 아주 표현이 되어 있는 그런 모습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게 멋지신지 모르겠네요. 난안 되겠다. 주인공 용 나와라. 자, 이렇게 해가지고 2021년 하반기용 제품으로 나온 제품인데요. 가격은 제가 요즘 아트 안 해가지고 저기 한 10만 원대 가격이 좀 비싼 건지 원래 레고가 시키 올랐는지 모르긴 하겠지만, 드래곤보다는 미니 피규어 때문에 더 혹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네, 뭐 드래곤 좋아하시는 분들은 뭐 이런 거 제품 좋아하시는 것도 참고해서 보시고요. 심심해서 그런지 그냥 이거저거 한번 시도해 보냐고 찍어봤습니다. 자, 하여튼 그런 제품 참고해 보시고요. 생방송 조립하는 거 보고 싶으신 분들은 위쪽에 링크 보시게 되면 거기서 생방송 찍었던 거 보실 수 있고요. 어제 생방송 중에 화질 떨어져서 문제 생겼던 점 죄송합니다. 자, 하여튼 이런 제품 즐겨 보시고 오늘 하루도 멋지고 행복한 하루들 보내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좋게 좋게 말할 때 내놓지 까불고 있어. 안녕하십니까? 구독하고 추천해 주세요. 여기까지.